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 Not at all. Okay, no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7월 소비자 물가가 한달 전에 비해 0.1% 내려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아침 세계가 지켜본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제적인 고통이 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캐런베스 전 연방 하원의원이 리 카르소 후보를 12%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시버클리와 LA타임스 공동 여론조사인데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는 24%입니다. 카르소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척 어려운 싸움입니다. 텍사스와 테네시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반면 구글은 낙태 시술소에 대한 검색과 지도 표시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프와 같은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들어 최고치인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트럼프와 클린턴, 레이건 전 대통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프롬손 대통령 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법무부의 진술서가 수정된 채 판사에게 공개됐고 판사는 리뷰를 하고 일반에게 공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진술서는 범행 증거 요약서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전 비서실장 등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셔네니티. 터커 칼슨을 포함한 왁스 뉴스 스타들도 부정 선거 주장 관련 재판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신입니다. 세계 부자들이 뭐 콜로라도 주에 모여서 뭔가를 그. 의논을 하고 또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정하기도 하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례정책 연설이 있습니다 매년 어제 만났고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 아침에 연설을 발표했는데, 이 연설을 보면은 우선 그 길이라든가 말한 내용에서 앞으로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지금 나우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도 나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어, 전부 그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히 나우지수의 경우는 어우, 더 많이 내려갔네요. 609.50포인트 마이너스 나스닥 339.75포인트 그리고 S&P500도 90.35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적어도 월스트리트에서 원하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7월 한달 내내 원했었던 것은 또 그로 인해서 증권시장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고요. 아마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멈칫 하기는 했지만 계속 내려간다는 징후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어또 뭐 이자율을 뭐 당,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에 따라서 증권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이제 무슨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아주 그 식료품비라든가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렇게 변동하기 쉬운 것을 뺀뭐 핵심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를 보는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종합해서 보면 물가가 이제 앞으로 막 올라가진 않는데 그렇다고 점점 큰 폭으로 내려가서 연준이 팬데믹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1년 전에 비해서 2%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연설의 내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말 세계가 지켜본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각자 그 국가들의 이자율 인상 여부가 또 미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고통이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도구를 쓸 것이며 쓰다 말다 중단하다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이자율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9월 달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도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 결국은 일자리 근로자들에게 유리했었던 여러 가지 그잡 마켓이 무척 좋잖아요, 지금. 그런 거. 그리고 사업 확장 이런 것도 희생할 수 있다. 이자율이 오르니까 사업자는 돈을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덜 빌리고 투자를 덜 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막 사람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뭐 일하는 시간도, 장사하는 시간도 줄였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자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할 때돈 빌리기도 여전히 당분간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쉽게 빨리 하지 않겠다. 이때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방향에서 금리 인하로 방향을 바꿀 뜻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한 것을 보면 굉장히 짧았거든요. 다른 때보다. 지난해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단어로 치면 뭐 3000단어가 넘었다면 올해는 1,300단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애드립으로 말하다가 중간에 뭘 삽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원고로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 시장이 좋지 않아 좋지 지금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참 그렇게 해피하진 않지만, 불행한 비용이다. 불행한 꼭 그, 치러야지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 코스트다. 그렇지만, 그런 코스트를 지불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물가 안정, 이, 그 완전하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연준 아니 월 스트리트의 기대는 완전히 어, 저버렸고요. 7월달 뭐어 뭐, 그제 어제까지도 뭐 랠리나 마찬가지였는데 아 앞으로 당분간 내릴 수가 없, 없겠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역사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를 잘 조절을 해서 공급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율을 낮춘다던가 하면은 또 돈을 또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러면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된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수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그 원하던 목표,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자율 인상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현황은 당연히 지금 뭐 괜찮아지고 있기는 하죠. 공급면에서나 공급망면에서나 어, 목재값도 내려가고 있고 공급망 부담도 조금 약해지고 있고 뭐 주택시장 같은 것도 핫한 것에서 지금 뭐 완전히 핫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가 상승이 아주 극단적으로 계속 높아지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것은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전혀 물가상승이 있지 않았잖아요. 7월 달에, 6월 달과 비교할 때. 그런데 오늘 연준 의장이 한달 것까지는 모른다. 더 지켜봐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달려있다. 앞으로 나오는 많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9월 달에 있을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을 0.75%포인트 올릴 것인지, 0.5%포인트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신호는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자율 인상을 한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 단어가 1305개 단어였대네요. 보통 때, 지난해에는 3140개의 단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담론으로 이렇게 연례 정책 기조 연설을 할 때는 뭐, 거시적인 것, 뭐, 목표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줄일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경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물가가 완전히 잡힐 것인지, 잡히지 않을 것인지, 더또 올라갈 것인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다 하는 게 연준 의장의 말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 그리고 역시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도 잭슨 홀에서의 경제 전문가들의 미팅, 그 이후에 나온 연준 의장, 예 발언에 못지않게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하면 뭐 대선 후보에 나가네 마네 이런 얘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인구가 400만 명 되니까 유럽의 어떤 작은 나라의 인구보다도 많은 도시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미국이라는 복합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는 곳이 로스앤젤레스고 그리고 더군다나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진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은 별로 당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점점 당이 상관 있어집니다. 리처드 위어돈 공화당을 빼고는 거의 민주당이 장악했었던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리카르소라는 억만장자 자수성가한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닌 그런 개발업자가 등장을 해서 예비선거에서 돈을 몇천만 달러를 써서 다른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케빈 딜레온,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1위를 했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던져버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출마를 한 캐런 베스에게 7% 최종적으로 졌습니다. 졌지만 이 사람이 선거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큼 2위가 돼서 본선에 수십 년 정치인을 한 캐런 베스와 겨뤄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홈리스 경찰 문제 범죄 뭐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도 대낮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뭐 오래 해봤는데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홈리스 피플에게도 너무 관대하고 범죄자에게도 너무 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카루소라는 사람을 뭐 좀 한번 새로운 사람을 정치 신인을 뽑아볼까? 그리고 뭐그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부정부패에 연루되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인 뭐 상공회의소장 집에서 집에서였던가요? 이 리카르소를 위한 후원의 밤이 열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돈만으로는 거, 돈만으로는 어, 완전히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시 버클리의 여론조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같이 했는데. 예비 선거 6월 달에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 그 당시에 7% 포인트 차이로 최종적으로 이긴 캐런 베스 후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지지율이 높아져서 12%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개월 조금 더 남았죠. 74일입니까? 73일입니까? 선거 날까지 그만큼 남아 있는데 이것도 잘 분석을 해 보면 중요한 게 역시 전통과 기반이 중요한 겁니다. 이 캐런베스가 민주당 유권자 뭐 이런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그 강한 지지를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샌프란도 벨리가 la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곳에서 지난번에 위카루소가 이겼었는데 지금 그것을 이 캐런 베스가 많이 따라붙어서 지금은 뭐한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7.5% 차이로 리카르소가 이겼는데 가장 유권자의 표가 많은 곳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튼 캐런 베스가 43% 지지를 받고 그리고 리카르소가 31%니까 12% 앞서가는 것이고 24%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 이거는 가능성이 높네라고 리카르소 후보 가운데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지만 니카르소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정말 3등으로 떨어져 버린 케빈 딜레온이라는 시의원의 경우는 표를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케빈 딜레온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본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2대 1로 캐런 베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나 비올라라는 아주 그 너무나 너무나도 진보적인 운동가입니다. 활동가, 운동가, 액티비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4위를 했는데 이 진보 운동가 지지자 사이에서는 뭐 압도적인 차이로 이 캐런 베스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예비 선거 때도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짧은 시일 안에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쓸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캐럼베스도 사실은 예비선거 때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캐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캐쉬를 돈을 수천만 달러를 예비선거를 위해서만 쓰고도 끄떡없는, 끄떡없는 리카르소의 비하면은 조족지열도안 되는 거죠. 정말 껌값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달 동안 리카르소가 어떤 형태로 돈을 써서 인지도를 높이느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깊은 수렁에서의 싸움처럼 어려울 것이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늪에 빠졌다가도 드물긴 하지만.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서는 항상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투표 당일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지지한 사람이 더 많이 나가서 누구를 찍느냐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투표장에 간건 아니지만 투표할 마음이 아주 강한 유권자 가운데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43%대31% 였잖아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는 53%대32%더 많습니다. 격차가. 21포인트 차이로 캐럼베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 두달 조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결정 안한 사람이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24%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는 14%만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조건은 돈 빼고는 돈 빼고는 캐런베스 후보가 훨씬 강하다. 돈으로 돈 많이 들이고 이겼던 뭐 그런 그 공화당 그 리처드 리오든 같은 시장도 있지만 리처드 리오든 시장은 공화당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이니까 당색도 참 적었고 약했고 옅었고 색이 옅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리카르스 후보가 예를 들어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을 지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돈 선거로 많이 할수 있을지, 이게 지금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또 로스앤젤레스의 방향이 진보, 짐보, 진보, 짐보, 진보에서 리카르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어, 이러한, 그런 것에서 세계가 또 역시 이번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사실은 오늘의 중요한 탑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하 것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는 오늘의 이 발표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미 이제 모멘텀 쪽으로 선것 같은데 이 모멘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바이든이나 민주당이냐? 잠시 뒤에. 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미국 뉴스를 보시면 그 에피데이빗이라는 AFFI 데이빗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것을 이제 제가 한국말로 방송을 하니까 어, 영장 청구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하는 그런 진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진술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 마 알라고를 수색하기 위해서 연방 이제 법무부가 신청을 했었던 그 진술서인데 그 진술서 내용을 월요일에 목요일까지 어, 다, 그, 좀 수정을 해서 가릴 것 가리고 해서 제출을 해라 했고,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공개가 된것 같은데요. 오늘 원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까지는 또 판사가 다시 조금 그, 뭔가를 점검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떠 어떠한 범죄를 뭐 스파이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야지 될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던가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것이 적혀 있고 증거도 적혀 있다는 거죠 수사팀이 얘기하는 법무부가 fbi가 연방수사국이 왜이 이 사람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법무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공개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된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판사의 얘기는 너무나 너무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합니다. 너무 많이 가려졌다면 왜냐면그 동안 압수 영장 그 수수 청구를 하기 전까지. 어, 인터뷰를 했었던 증인들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 다또 공개가 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리저리. 이름은 가려도 문맥상을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해서 어쨌든 가리고 달라 했는데, 가리면, 너무 많은 걸 가리면 사람들이 뭔가가 가려졌다 하면, 가려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내놓고 똑같은 한 문장인데도 그 문장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문장의 행간, 그 뒤에 뜻까지, 은유적인 표현까지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분열이 된 이때에 뭐 가릴 걸 가리고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싸움하기 더 좋지라고 얘기하는 검게 칠해진 공간에서는 언뜻 언뜻 보이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나의 희망만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교수인 라이, 데니엘 그, 리치먼 교수가 뉴욕타임스에쓴 글입니다.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 목표는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대통령이었을 때 대통령을 떠나면서 가지고 가서는 안될 자료들 너무너무 많다지만 연방 수사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초초급 비밀도 많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 수 들을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보냈다는 러브레러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본인이 밀었던 후보가 졌죠? 그런데도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편지를 써놓고 간것 있잖아요. 그 편지 그리고 이제 또 부탁이 헬스케어는 오바마케어라고 안 불러도 좋으니까 트럼프케어라고 불러도 좋고 하니까 유지해달라 있다는 부탁, 그리고 뭐 편지, 뭐, 뭐잘 해길 바란다, 뭐 이런 거겠죠? 그 편지까지 다 가지고 갔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의 기록물 보관소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개인인가, 전직 대통령이 딱한 통입니다. 미국의 전통이에요. 전 대통령이 그날 물러나면서 이제 그 후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게딱 한부 밖에 없는데 그게 기록물, 국가 기록물 보관소에 있어야지 되느냐.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가야지 되느냐.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런 걸 집으로 가져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인가.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 불충분이면 증거 불충분이면 기소할 를수 없는 거죠. 심증 가지고 사람을 기소하는 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그 폴튼 카운티의 선거를 뭐한 표만 더 바이든이 받은 것보다 많게 나라라고 했었던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도 결국은 전 비서실장 마크 메도 비서실장도 어, 증인으로 나서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린즈그레이염도 결국은 일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싶어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진, 증인으로 나섰고요. 루디 줄리안이도 마찬가지고. 어, 뿐만이 아니라 그 시드니 파워에 거짓말 엄청 뿌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선거 사기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이 대배심 조지아주에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 대배심은 항상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사건은 5월 달까지인데 아마 수사팀은 5월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기록물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스파이법 위반인가 여러 가지로 기소될 수 있고, 조지아주의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법을 위반을 하고 선거를 뒤집으려고 대통령이라는 그 파워로 압력을 넣었다. 이러면 이제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것인데, 도미니언 그, 기계 투표 보링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에서 이 팍스의 진행자들이 아, 또뭐 도미니언 이게 조작을 해서 바이든에게 좋게 뭐 됐다. 뭐 투표를 할 때도 그렇고 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션앤니티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하고 보통 이럴 때는 팍스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언론이 이 소송을 해서 지는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재판까지 가기 전에 배심원 재판 가기 전에 협상을 하죠. 손해배상 액수 내고 그런데 이것을 딱 증인 불러다가 하는 것 보면은 도미니엄 그그 보링 시스템이 얼마나 강경하게 여기에 대처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쫓겨났지만 루드압스 비즈니스, 박스 비즈니스에 있었던 그리고 션 애니티, 터커 칼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증인으로 나가고 결국은 이 케이스는 루퍼트 머닥 소유주니까 그리고 아들이 거기에 또 최고 경영자잖아요. 아들과 루퍼트 머닥도 그 다음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하기 힘듭니다 입증하기 힘든 거 알면서도 이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도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죄가 박스의 진행자와 박스를 유죄로 만들려면은 완전히 거짓심을 충분히 완전히 완벽하게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도 심증은 있지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더군다나 언론사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알 권리를 지켜가는 기수, 뭐,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어, 떠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박스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셔네니티 같은 사람은요, 근데 소송을 한두 번 당해봐야죠. 뭐, 별로 크게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같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거 당시에 힐러리 클린튼의 어떤 스텝, 스태프, 민주당의 스텝이 강도에 의해서, 뭐, 자동차에서 살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공화당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힐러리 클린튼에 대한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암살을 해버렸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역시 셔네니티 같은 사람 고소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박스, 박스의 스타들, 뭐 조지아주를 그 선거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의 주변인들, 그리고 어 플로리다 주에서는 트럼프 그 자신이 각기 다른 이슈로 사방에서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의 입장에서는 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 7월 달보다 지금 지지율이 6%나 올라서 44%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무당파의 지지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에서 지금 40%니까 9% 공화당은 올랐을 리가 없겠죠? 민주당이 현재 81% 어, 그리고 공화당 4%큰 변화 없습니다. 8월 1일부터 23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요, 제일 처음에 지난해 1월 달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57%뭐 그렇게 너무 높다라고는 할수 없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런 지지율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공화당이 전혀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7%로 돼서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코비드가 뭐좀 심각해지고 하면서 많이 내려가서 올해 38%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악이 지난달이었죠. 그 7월달, 지난달에 비해서 한달 사이에 6%가 올라간 겁니다.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법안 통과, 총기 법안, 뭐뭐칩앤 과학법안 등등 등등 그러면서 이저저 저, 저, 저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낙태에 관해서 심각하게 가고 이러한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아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지지율이 44%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잘한다 하는 게 코비드 나9 9에 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58% 지지했고 그다음이 환경 50% 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육 우크라이나 사태, 에너지 정책, 외교 정책, 러시아와의 관계, 이민, 뭐, 총기 정책, 낙태 정책, 경제. 경제가 가장 지지율이 낮네요. 31%입니다. 그리고 이 44%라는 게 대통령의 취임하고 같은 기간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이건이요. 82년도에 그 당시에 41% 였습니다. 그리고 힐, 아, 빌 클린턴도 41%. 다만, 부시만 이제 초기에 67%였다가 나중에 부시는 많이 내려갔고, 오바마가 똑같습니다. 2010년도에 아, 44%였거든요. 그 뒤에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 클린턴, 레이건의 딱 지금 이 시기보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어, 40% 아래까지 갔어. 역사상 최악이야, 최악이야. 말만 했는데, 그 역사상 최악이라는 게 많은 것들, 특히 이제 뭐 낙태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에서 너무 트럼프에 집중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달 사이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꼭 갤럽의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모닝 컨설트와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3% 물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기는 합니다. 어 반대가 그러면 43%, 모닝 컨설턴트 폴리티코에서는 55% 55%가 반대. 43%가 찬성. 이고 지금 갤럽은 44% 찬성 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모멘텀이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모멘텀이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고. 이 그러니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야, 이거 지금 공화당, 공화당 가운데서도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마가 공화당,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공화당들은 반반 반 전체주의다, 반 파시즘이다 이런 표현을 어제 메릴랜드에서 첫 번째 중간 선거를 앞둔 대대적인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그 네이선 브랜드 대변인이 비열한 연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모멘텀 어느 순간 올라섰기 때문에 투표로 보여달라 사회보장 제도가 민주당이 돼야지 된다 총기 제도도 마찬가지 아이들 안전 학교 안전 총기 마찬가지죠 낙태 기후 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대학 학자금 대출금 탕감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고 사연도 너무 많은 겁니다. 라디언에 65세의 한 분이 기고문을 쓰셨는데 젊은 사람들만이 대학 학자금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나 65세인데 하면서 그 사연이요. 들어보니까 다 멀찌감치 알고 있었던 건데 그분이 쭉 본인의 사연을 길게 기고문으로 썼잖아요. 자녀들도 4명이나 있는 분이. 그랬더니 이게,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디언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이 쓴 글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리스트라 스몰 클라우든이라는 분이, 저는 65세인데도 지금도 제가 갚아야지 될 학자금이 30만 달러입니다. 제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달러, 뭐, 뭐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을 해준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싱글 마더고 아이 네 명이 있고 이민 온 여성이고 블랙이고 그런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이 교육을 받을 때진 빚이 못 갚은 게 지금 3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된다. 는 것.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 정말 몸이 아프다. 실제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의 스트레스가 나를 아프게 한다. 2010년 1월에 박사학위를 시작하셨답니다. 2022년이고 지금 65세입니다. 그 당시에 어,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셨네요. 그런데 가장 큰 실수는 사립학교 등록금이 비싼 그곳에 입학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6년 8월에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빚에 시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7만 5천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카테고리를 3년 박사 과정을 6년으로 늘리면서 학교에서 계속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노예제와 세계화 영향 이런 그 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가, 그래야지만 제일 좋은 인생이 보장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내 빚이 30만 달러니까 아이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참 이게 맞는 조언인가라는 그 회의감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무척 그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는 일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퇴연금 뭐 모아놓고 하는 것들도 융자금 갚는 데다가 쓰게 되고 하니까 초긴장 상태에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장애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65세인데 쭉 계산을 해보니까 본인의 그 형편에 맞게 21년이 지나야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86세라는 거죠. 해서 학자금, 그, 융자금 빚이 있으면 인생이 편치가 않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서 55세 이상으로서 학자금, 융자금, 빚이 많으신 분들이 시위를 한답니다. 이거 만 달러, 이만 달러 가지고는 안 된다. 전액을 탕감해라 지금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쪽에서는 아니, 나는 미국에 와서 뭐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탁한 나는 정말 먹고 싶을 때 수박철에 수박도 못 먹고 지금 수박 뭐저 체리 다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갚았는데 아직도 갚아야지 되는데 뭐뭐 뭐 이런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회사를 수십 년 동안 한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다닌 사람은 한 번도 본인이 뭐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경조사 있잖아요. 경조사에 대해서 수, 수십 번 이상이겠죠. 수, 수십 년 회사를 다녔으니까. 뭐, 그 회사만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그때그때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성의표시를 했는데 본인은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 이게 지금 많은 이그 대학 학자금 그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의 혜택도 못 받았는데 왜 열심히 살고 돈 부족한 나의 세금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가운데서, 미국에서 이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려면은 25살이 돼야지 됩니다. 선거권은 18살이죠. 후보자는 25살이 이 이, 그래야지 되고, 대통령은 여기서 태어나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7년 이상 미국에 살아야지 되고, 연방 의원의 경우는. 그런데, 플로리다주에서 25살의 진보적인 운동가인, 그맥스웰그 프로스트가 10지구 하원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서 굉장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에. 이 후보도 본인이 지세대잖아요. 완전히 젊은 세대. 지세대이기 때문에 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그래서 바로 이 대학 학자금 탕, 탕감, 이런 것에는 굉장히 지지를 하죠. 그러나 공화당과 결어야지 되는 그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역이 강한 곳에서 이기 이겼거나 이기려고 하는 후보들 같은 데선 후보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고요. 또 교육 전문가들은 아니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만 달러 달, 이만 달러 갖고 성의 표시는 되고 좋은 정치일 수는 있죠. 선거철에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러나 좋은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학자금 부담이 컸던 그런 그 학교. 그리고 무슨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올린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국립, 국립대학일 경우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등등해서 연방보조금, 뭐 다른 일반 학교도 뭐 연구비 보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등록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그렇다. 뭐 이런,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야지 된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타네스, 텍사스, 뭐 아이다호 이런 데서 낙태에 관해서 조금 더 강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미 무슨 뭐 임신 6 주일 이후는 낙태 안 된다. 간간 근친상간이어도 안된다 이런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 낙태 시술을 하면 그 의사를 처벌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주가 8개 주가 있거든요 해서 15살에서 44살 사이 여성 뭐 가임 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운데서 3명 중 1명은 낙태가 금지되거나 대부분이 금지된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2100만 명의 여성이 이 영향을 그 받게 되는데요. 테네시주는 임신 6주일 이후에 이제 낙태 시술 금지하도록 돼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더 엄격하게 산모가 숨진, 숨질 위험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건강상 영원하게 다친다던가 그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근친상간, 강간 피해자도 예외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법이 인간 생명 보호법이라고 법을 해서 이, 뭐 이제 벌금도 내고 징역살이도 하게 하고. 투표권도 상실하게 하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투표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은 나의 가장 중요한 바깥에서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로 낙태가 이제 금지된 걸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한 곳이 텍사스주인데 여기에 이제 그뭐 종신형을 어떤 그 위반 사항에 따라서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놓고 말았거든요. 아이다호주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약간의 반발 같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변치 않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는 계속 그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강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고, 블루 스테이트는 또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지나치게 오픈. 뭐 주나 잘할 것이지요. 뭐 다른 주에서 낙태 금지됐다고 받아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호텔비도 되고, 낙태비용도 되고,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정치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글에서요. 지도도 그렇고, 낙태에 대한 검색을 더 정확하게, 더 이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프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낙태 시술소와 낙태 모였죠 제가 이름이 잘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곳은 가면은, 낙태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하지 못하는 목표를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도록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지금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장지아 외과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 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국민의힘에서 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초대 연사가 뭐 여자가 누구누구 예쁜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해서 우리 와이프도 포함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미국에서는 에이미 코니베렛이라는 가장 어리고 여성인 연방대법관이 오래 전부터 비밀적인 기독교 그룹에 가담을 해서 거기서 활동하는데 그 뭔가가 새어나왔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여자는 남자 아래 복종해야지 되고 그리고 남자가 완전히 머리고, 여자는 뭐 복종 당하는 헤드고, 그래서 남자들은 기저귀도 갈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막 방언하고, 허, 감동해서 울고, 이게 연방대법관에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